안녕하세요. 7월 18일 네이버에 와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 센텐스네요. You r dream came true. 네, 본문의 모, 내용을 먼저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미지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Hey, Bella, are you satisfied with your work? Yes, I love being a freelancer. Do you usually work alone? No, I have several meetings every day. Do you don't you feel insecure sometimes? Not really. I've always dreamed of working as a freelancer. Your dream came true. Yeah. 네잘 들으셨죠? 머릿 속에 이미지로 그려지시나요? 자, 함께 그럼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Hey, Bella, are you satisfied with your work? Yes, I love being a freelancer. Do you usually work alone? No, I have several meetings every day. Don't you feel insecure sometimes? Not really. I've always dreamed of working as a freelancer. Your dream came true. Yeah.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영어 식사고로 진행하는 시간이죠. 함께 영어 식사고로 진행하는 겁니다. Hey Bella, are you satisfied with your work? Are 있니 계시나요? 이런 뜻이죠. You 너가 satisfied. Satisfied는 만족한 상태로. With 함께해서 너의 work 일 직장과 yes I do being a freelancer 나는 사랑해 좋아해 being 있는 상태를 좋아한다 이거죠 어 있는 상태를 좋아해 어떤 상태로 있는 거죠 a freelancer 하나의 freelancer로 do you usually work alone? do 두가 뭐죠? 하고 있나? 하고 있나요? 이런거죠. You, 너가 usually 되게 work, 일하는 거를 alone, 혼자서 No, I have several meetings every day. 아니야. I have, 나는 have 뭐죠? 가지고 있어. Several meetings, 몇 개, 약간의 meetings, 회의들을 그죠? Every day, 매일, 마다 이렇게 되는거죠. Don't you feel insecure sometimes? Don't 하지 않니? 어, 생각나죠? 하지 않니? You 너가 느끼는 걸. 이 무슨 말이죠? Don't you feel 합하면요? 너 느끼지 않니? 이런 뜻이죠. Insecure, insecure는 불안한 상태를 이런 거. 불안한 상태로 느끼지 않니? 이런 뜻이죠. Sometimes 때때로. Not really 아니야. 정말. 음~ 그니까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느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느끼지 않아 그러면 응예 그러면 느끼지 않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어, 내가 느끼지 않아 그러면 음, 부정으로 그냥 대답을 하, 하면 됩니다. 내가 긍정으로 대답하면 어, 부정으로 물었던 긍정으로 물었던 상관없이 어, 내가 긍정으로 답하면 긍정이 되는 거고요. 부정으로 답하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Not really. 그러니까 아니란 뜻이에요.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I've always 나는 가지고 있어. I have의 줄임이죠. Always 항상 dreamed 꿈꾼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꿈꾼 상태인데 무슨 꿈, 꿈이냐면요 어부죠 소속입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소속은 (working) 일하는 거야 일하는 상태를 어, 그 꿈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as a freelancer) 추가 설명하자면 그걸 앞에서 어 이야기한 거를 내가 추가 설명해 보자면 as 입니다 이 as 는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추가 설명해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a freelancer f r e e l a 로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your dream came true 너의 꿈이 came 다가갔네 true 어, 사실로 사실로 다가갔다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yeah. 그럼 네 영어식 사고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 영어 문장을 번역하는데 중점이 있지 않다는 거잘 아시죠 어, 영어식 사고를 익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어순 감각을 어, 우리나라 말로 어, 익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영어식 사고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영어의 어순 감각을 어, 익히시고 또 그것을 매일 일상에서 어, 훈련해 보시는 어,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큰 소리로 떠드는 시간입니다. 예, 자유롭게 마음껏 어, 내 생각대로 한번 발성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Hey, Bella, are you satisfied with your work? 자, 제 발음을 정확하게 잘 들으시고요. 따라 흉내 내보세요. Hey, Bella, are you satisfied with your work? yes i love being a freelancer yes i love being a freelancer do you usually work alone do you usually work alone no i have several meetings every day no i have several meetings every day don't you feel insecure sometimes don't you feel insecure sometimes not really not really I've always dreamed of working as a freelancer. 한번더 합니다. I've always dreamed of working as a freelancer. Your dream came true. Your dream came true. 예, 여기서 dream도요. 드림이 아니고 dream. 혀 짧은 소리라 그러죠. 그래서 혀끝이 어, 그 윗니, 그 설치 안쪽을 살짝 건들면서 나는 발음입니다. 드.

뭐 또는 그 사람도 될수 있죠. 어또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그 사람의 꿈, 너의 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꿈이 어떻게 됐다고요? Came 다가갔다. 네, 어떤 상태로 다가갔다는 거죠. 예 사실인 상태로 그죠. 아, 사실은 숨길 수 없는 거죠. 어또 아, 거짓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추론은 진실 이런 뜻도 되겠죠. 어제 센텐스입니다. 무섭지는 않았어? 자, 않았어?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묻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하지 않았니? 하지 않았니? 과거죠. 그죠? 하지 않아면, 어, 현재지만, 하지 않았니? 과거예요 뭐를, 누가요? 내가. 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느끼는 거를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태로요? 긴장되는 상태로. 그죠? 무서운 상태로. 이렇게 예,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어, 키스 센텐스와 함께 여러분 마감해 보겠습니다. Your dream came true. 여러분들이 바라는 영어의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Thank you very much.